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락스행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지금 이제 어휘 쪽으로 조금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걸 위한 숙제를 약간 편성을 해둔 게 있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랭킹을 먹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내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올 단어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줄까 해요. 그래서 랭킹 처음부터 들어가자면은 더부터 들어갈 수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 시작할 필요는 없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알고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The cake is for you. 되죠? 십시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400, 500, 60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서부터 막힐 거예요, 분명히. This is my bag. It is my bag 했죠? 왜 여기 have로 이렇게 했어? 10개 건너뛰어야지 그냥. 아, 찾아봤나요? 몰라서? 왜 10일로 가죠? I have an apple 되죠? 20으로 가고 가다 we're strong. She goes economy 이거 틀렸죠? 어디에 가다는 이거를 이제 짧게 영작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고쳐줄게요. 일단 최대한 빨리 이거를 볼것 같은데 추가를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잘못된 문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She goes her academy였나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goes academy.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goes to가 되겠죠? 아, 아카데미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카데미 안 세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그래도 her 이 하나 들어가주면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녀는 그녀의 학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랑 같이 담아줄게요. 근데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게 진짜 안 잡혀요. 지독히도 안 She goes 잡히는데. to her academy.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학생의 성향이 좀 그런 게 큽니다, 굉장히. 이 같은 경우에는 go는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이 형식 동사. 그래서 예를 들자면 go bad면은 나빠지다. go to가 어디로 가다라는 뜻.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카데미에 뭐셀수 있네 없네 이건 안 할게요. 사실 안 세도 되긴 해요. 저 단어는 애매해요 살짝. 이렇게 해서 이유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oes to겠죠. 일단 첨삭은 여기다 하는데 시간이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일단 더 보죠. 뭘 어떻게 하는지. 목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My friends keep it for me. 이게 뭔 소리예요? 동사가 없잖아요, 여기 전혀 지금. 여기 동사가 전혀 없잖아요. 이몇 시에 했어, 숙제 또? 숙제 온 시간이 11시 막 이렇게 됐죠. 결국 숙제 온 시간이 문제입니다. 늦은 시간에 의지력 다 소모된 상태로 하면 끝도 없이 실수해요.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계속. 이게 무슨 실수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참 진짜 난감해요. 진짜 뭘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런 거 잡기가.
내 친구들은 내게 선물을 하나 주었다. 이 문장을 하려고 한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My friends gave me a gift. 이렇게 될 텐데, 사형식으로 My 쓸게요. friends gave me a gift.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나? 고칠 수조차 없어. 밑도 끝도 없이 틀려나서. 이건 뭐 동사도 없이 이렇게 명작하면 첨삭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어느 정도 틀려야지 뭘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틀려버리면 힘들어요, 진짜. 일단은 편성. 그 다음 just, 단지, 맞고. 이건 또왜 갑자기 너로 갔어, 여기서? 왜? 10개씩 뛰라고 했는데 또왜 갑자기 일로 갔고? You. 미치겠다. 이것도 동사가 없잖아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틀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벌하잖아?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벌하면은 이 벌을 받는 거는 의식인데, 무의식은 그거를 자기 걸로 여기질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의지력이 있으니까 좀 밤에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고쳐지질 않잖아요. 볼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과연? 봐봐, 내가 말하잖아. 결국 무언가 변하려면 모든 변수가 통제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만 남아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는 숙제 밤에 오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봐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뭐, 변화가 없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기다 다 적어줄게요. 카톡에다가. 봐봐. 안녕. 뭐야, 이거. 아.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말해줄게. 여기에다 다 써줄 건데, 앞으로는 숙제 밤에 해서 제출하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걸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다 싹다 쓸게요. 학생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 케이스를 봐왔어요. 이게 내가 시간 진짜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쓰려면은 방문 과외를 할 때도 학생과 수업을 시작하고 3분 정도면 이게 학생 A인지 B인지 답이 나와요. 아무렇지 않게 실수 없이 다 해나가는 A일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집중을 못하는 B일 수도 있어요. 정말 쓰기조차 미안한 단어지만 컨디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컨디션 문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뇌의 컨디션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력이 모두 소모된 이후의 시간엔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하지 못해요.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의식적이든 아니면 누군가 훈련을 시켰든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되었든 어떤 계기는 필요해요. 밤에 숙제해서 빨리 끝내고 끝내자라는 마음으로만으로 숙제를 해서 제출하는 학생 B가 있어요. 아, A라고 해야 되나? 아, B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숙제를 할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는 애초에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게 숙제가 엉망이 되어 어디서부터 첨삭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태로 숙제가 제출되면 선생님은 이걸 막고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추가 숙제를 생성을 해도 그건 나중에 학생 A가 감당할 부분이지 B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기에 신경조차 안 써요. 결국 이 함정에 빠져서 평생까지는 아니고 빠져서 학창 시절 내내 빠져나오질 헤어나오질 못해요. 뭐든 하면 늡니다. 달리기를 계속하면 달리기가 늘겠죠. 달리기를 계속 하면 건강해지겠죠. 달리기를 계속하면 살이 빠지겠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살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달리기 계속하면 살 빠질 거 아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아는데 그걸 아무나 못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이해를 할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 행동을 유지해낼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없어도 이게 실제로 이득이라는 이해만 한다면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기록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 채 자신이 상승시키고 싶은 능력치 하나만 통제해서 풀면 행동의 결과가 제대로 보이고 이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폭증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매일 달리되 달리는 거리를 픽스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항상 똑같이 하고 같은 코스를 달리게 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두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모두에게 다 최선이에요. 벨라 학생이 하는 숙제, 그 행동도 이 숙제를 하는 그 시점에는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최선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는 세상 그 어떤 일도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안 해도 상관이 없도록 그저 계속 해놔, 계속 일 제대로 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통제된 환경 속에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숙제 밤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달라지길 기대하는 게 매드니스라고. 인센티였나? 이거잖아.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게 광기라고 해야 되나? 인세니티를 뭐라고 해야 돼? 광기이다. 그건 미친 짓이다.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숙제 밤에 하는 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력 다 쓰고 난 후에 거기에 벨라 B가 앉아서 숙제를 매번 해봤자 그건 그냥 벨라 B이고 이는 의식의 사용도 없기 때문에 숙제에서 사고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틀려가며 잘못된 감만 늘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든 게 애초에 내가 가르쳐야 될그 학생의 의식과 내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줄을 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말할 텐데, 이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냥 밤에 숙제하지 말라고, 낮에 하라고, 그냥. 근데 안 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 납득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걸 다 읽을까? 모르겠어요.